일단 삼성전자 요번에 4분기 실적이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2018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7%입니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증가를 했죠. 지금 58조, 작년에 53조 차이가 있다. 더욱더 증가했고 중요한 것은 이 옆에 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7년 4분기, 2018년 4분기를 비교해 보면 매출은 줄었습니다. 매출은 줄었고 대신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자 밑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15조였는데 지금 10조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자, 일단은 전반적인, 이거는 세계 경기가 지금 부진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 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상당 부분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상치보다는 좀더 제가 볼 때는 좀더 선방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8년도를 계산하는 데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좀더 매출 자체가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 옆에 있던 요게 이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4%란 거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1에서 3%이 평균적인 거고요. 좀더잘 논다 그러면 한 10%까지 나오고 10% 이상은 제조업이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현대차 잠깐만 같이 보시더라도 자, 한번 보세요. 현대차에 대해서 얘네들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자, 밑에 보시면 4%예요.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LG전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4%입니다. 자, 거의 뭐, 만원짜리, 그, 9,600원짜리 팔아가지고, 만원짜리를 1,400원에 파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업이 낮다는 건데, 삼성은 같은 만원짜리를 생산을 한 원가가 만원이라면 그것을 12,4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이런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안에 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CE, IM, 뭐 DS 뭐 적혀 있는데 어렵죠. 이런 거좀 쉽게 얘기하면 CE는 이제 가전입니다. 가전. 가전. 아이고. CE가 가전 맞죠? 헷갈리네. 맞죠, 맞죠. 가전 맞죠. 가전. 그 IM이 맞죠. 무선이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CE는 이제 가전입니다. 가전이 뭐 LG전자에 밀린다, 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실질적으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작년보다는 성장했어요. 작년보다. 다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보다는 4분기의 실적만을 봤을 때는 감소한 그런 결과치가 나타났고, 여기 나오시죠? 나오죠? 그러면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 대해서, 3분기보다는 4분기 좋았다는 거예요. QnQ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전분기 대비거든요. 이거는 작년 대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좋지 않았지만 전분기 대비 좋아지는, 4분기가 소비 시즌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분기가 그만큼 제가 강조를 했던 거 12월달, 1월달, 소비가 이런 촉발이 돼주고 경기에 대한 이런 순환이 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다만 이제 IM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인데 쉽게 이 스마트폰 분야 자체에서는 지금 부진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이 말은 뭐냐?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시장은 뭔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주,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의 주가가 좋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닌 거가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혁신적인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고 이건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분야는 어때요?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더 떨어졌고, 전년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반도체의 가격 자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금 엄청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던 반도체 가격이 지금 현재는 이런 조정과 구간이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 전부터 다시 한번 더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돌아서는데, 이제 이런 분야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대부분 다 DRAM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조정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거이 부분 중요한데,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또 빠졌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보시면 여기에 이 디스플레이 부분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보면 C 가전 부분 자체도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I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소폭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뭐랄까 계속적인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전분기 대비도 빠지고 지금 전년 대비에서도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은 바닥 권역에 대한 기저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 지금까지 잘 나갔던 이런 분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랄까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또는 반도체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기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IT 종목군들이 상승 자체가 폴더블에 대한 모멘텀, 그렇게 우리가 좀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매출이 많이 난다. 그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신규 수주와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 그두 가지가 함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단위로 지금 움직여 왔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C 부분, 마찬 가전 부분 자체 뭐큰 변화 없고, 그죠? IM, 그러니까 지금 무선 섹터군이 조금 올랐죠. 그래서 얘들이 뭐랄까 이제 그 저가에 대한 스마트폰 이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조금은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중소업체들에게 전달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DP,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부분이죠. 요런 게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까지 같이 볼수 있겠습니다. 뒤에 거는 이런 거는 뭐 다들 한번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뒤에 내용 그리는 나오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 삼성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가 거의 뭐 지금은 먹여 살렸다라고 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진했던 곳이 이제 무선 사업부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다시 한번더 뭔가에 대한 모멘텀, 날개를 달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적인 부분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도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현재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주가상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삼성전자 작품 보시면 뭐 오늘도 지금 일단 반등 나오는데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지금 상승하는 자리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그 상승세는 좀더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뭐 지금은 너무 뭐 현실적으로 이 가격대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 매수세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도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분석을 해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저가 권역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무선 사업부라든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신제품이 결국엔 또다시 올해 2월달, 3월달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는 시세적인 부분이 좀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